새로운 대통령이 얼마 전에 선출되고, 우리나라는, 물론 이제 어떤 정권이든지 마찬가지로 정권이 바뀌게 되면 구태여난 과거의 구습을 타파하고 새로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계속 선포를 합니다. 오늘 뭐이 시간에 정치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그런 어떤 사회적인 흐름을 보면서 이 그리스도인이 사회생활 또는 교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아, 이건 내 생각에는 이게 참 정의롭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또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에 벌어질 수 있을까? 그렇게 답답한 심정을 느끼실 때가 있을 겁니다. 교회 안에서 모두가 다 성화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의 어떤 말실수라든지, 뭐 말을 하는 방식이라든지, 또 소통의 부재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고 서로 갈등이 심화되고 또 미워하게 되고 심지어는 이제 힘들게 이 교회까지 왔는데도 이제 안타깝게도 교회를 나가시거나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설교 제목은 그렇게 좀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느낄 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 좀 미션을 드리면은 제가 설교 후반부에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느낄 때 이것, 이것, 이것을 하십시오라고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그게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1절에 보시면 이일 뒤에라고 말씀을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시려면은 배경을 좀 아셔야 되는데 이제 대언자 사무엘로부터 다윗이 왕이 될 거다라는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이제 근데 왕이 바로 되지 못했죠. 사울의 어떤 이 시기 질투로 인해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0세가 됐을 때 다윗이 30세가 됐을 때 유다에서 먼저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통치하게 되고 또그 유다 지역 헤브론 지역에서 7년 6개월 정도 왕의 역할을 한 다음에 이제 비로소 37세 후반부에 돼서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 되게 됩니다. 자, 그런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오점이 뭐였습니까? 바로 밧세바를 가늠한 사건이죠. 그래서 그 죄의 대가로 이제 자손들이 참 말썽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중에 그 헤브론에서 태어난 아들들이 6명 있는데 첫째 아들인 압놈이 셋째 아들인 그 압살롬의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압살롬의 누이인 다말을 겁탈하는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 일을 잊고 나서 압살롬은 굉장히 마음에 이제 상심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누이를 어쨌든 자기 형이지만 그렇게 겁탈해 버리니까 그러고 나서 그 동생을 품지도 않고 이렇게 처량하게 자기 집에 보내게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2년 동안 이제 복수의 칼을 간 다음에 압살롬은 결국 압논을 이제 죽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자기 입지가 참 곤란해졌잖아요. 어쨌든 살인을 하게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 외할아버지가 계신 그술 땅으로 가서 3년 동안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과정 중에 다윗은 너무 이제 이런 일이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3년 정도 지났던 시점에 사람을 보내서 이제 그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이제 돌아오고 나서 또 2년 동안은 또 다윗의 얼굴을 또 보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 총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이제 이 다윗 왕과 압살롬이 이제 화해의 입맞춤을 하게 되는 장면이 바로 그 바로 윗절인 33절에 있습니다. 자, 그렇게 화해의 일이 있고 나서 이제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보면 1절을 보시면은 이일 뒤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과 자기 앞에 달려갈 자 50명을 예비하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1절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십니까? 예, 네, 자기를 위하여. 아무래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된 줄 알았는데,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과 자기 앞에 달려갈 자 50명을 예비했대요. 이 모습은 그 압살롬이 셋째 아들인데 그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도 반역을 준비하면서 똑같은 이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열왕기상 1장 5절에 보니까 아도니아가 자기를 높이며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들과 기병들과 자기 앞에 달려갈 사람 50명을 예비하니라. 똑같은 일을 하고 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통치할 왕으로 다윗왕을 기름부어 세워주셨고 현재 지금 통치를 하고 있는데도 압살롬은 그거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좀 자기의 계획을 세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 역사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뭐 왕이 되기도 하고 뭐 많이 봤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과연 이런 방식을 기뻐하실까요? 압살롬의 어떤 자기의 권력의 탐욕과 허영심과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압론의 형에 의해서 자기가 살인자가 됐기 때문에 그런 미워하는 마음들, 아버지 다윗에 대한 원망들, 이런 것들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서 아무래도 이런 계획을 세웠던 것 같은데 과연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셨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2절에 가보니까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 옆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분쟁거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도시 출신이냐 하며 그가 말하기를 당신의 종은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하나에 속한 아이다 하면 자 원래 신명기 19장 17절에 보니까 분쟁하는 그 두 사람이 주 앞에서 그 당시의 제사장들과 재판관들 앞에 설 것이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분쟁이 있어서 백성들이 지금 왕께 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압살롬은 분쟁을 다룰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가 아침 일찍부터 굉장히 부지런하게 나가서 백성들을 만나고 열심을 보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조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분쟁을 거리를 가지고 왕께 온 사람에게 압살롬이 던진 질문이 참 교묘해요.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너는 어느 도시 출신이냐? 라고 묻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분쟁거리가 있어서 그 사람을 상대할 때는 어떤 질문을 할 것 같습니까? 아,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십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질문을 할 텐데 어느 도시 출신이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하나라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제 자신과 제 지난날 했던 말들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새로운 지체들을 만나게 됐을 때 여러분 어떤 질문을 먼저 던지십니까? 그 사람의 배경, 또 학식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한 다음에 아, 이 사람이랑 교제하면 내가 좀 이익이 있겠구나. 혹시라도 그러실 분이 전혀 없겠지만 마음 가운데 그런 분이 있으셨다면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사람의 출신과 외모와 어떤 배경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을 어떻게 판단하시냐면은 그 생각 자체를 악한 생각이라고 하십니다. 굉장히 무섭죠. 우리가 그냥 흔히 뭐 인간적인 방법으로 던지는 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생각이라고 하십니다. 제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을 읽어볼 텐데요. 뭐 찾아보실 분들은 찾아보셔도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을 보니까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라. 만일 너희 집회에 금반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오고 또 허름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화려하게 옷을 입은 자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그에게 이르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거기 서 있든지 여기 내 발받침 밑에 앉으라 하면 너희가 너희끼리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지 아니하느냐 라고 경고의 또 사랑의 권면의 메시지를 하고 계십니다.
자, 3절을 보겠습니다. 자, 본문 3절을 보니까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들이 선하고 바르다마는 내 말을 들을 사람을 왕께서 임명하지 아니하셨다 하고. 내 일들이 선하고 바르다.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분쟁하러 온 사람한테 그냥 내 일이 선하고 바르다라고 칭찬을 해버립니다. 다분히 정치적인 멘트죠. 이 멘트가. 분쟁거리가 있는 사람은 어쨌든 억울하기 때문에 왔을 텐데 이런 칭찬의 말을 듣게 되면은 마음이 당연히 그 자기의 의견을 동조해 준 사람의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한 내 말을 들을 사람을 왕께서 임명하지 않았다라고도 하는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거짓말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분쟁거리가 있는 사람들이 누구한테 나오고자 했죠? 왕께, 다윗 왕께 나오고자 했거든요. 근데 압살롬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압살롬이 말을 하는 의도가 뭔가 아마 이럴 겁니다. 답답한 어떤 문제를 가지고 분쟁거리가 있어서 왕께 찾아왔는데 자기의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 사람 마음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허탈하겠죠. 이걸 도대체 어디 가서 해결해야 되냐 라고 할 텐데 그때 굉장히 감정적으로 요동칠 겁니다. 그러면 누구한테라도 자기의 어떤 어려움을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이제 자기야 말을 어쨌든 들어주고 있고 내 말이 옳다라고 말해주는 압살롬한테 마음이 기울이게 될 겁니다. 압살롬은 바로 그 부분을 딱 캐치하고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얻는 데 결정타를 날립니다. 4절에 보니까 압살롬이 또 이러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어 청원이나 사정이 있는 모든 사람이 내게로 올 때 내가 그에게 정의를 베풀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자, 이 말을 들은 그 분쟁거리가 있는 사람들은 아 그래 이렇게 인물도 출중한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압살롬이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사람이래요. 얼마나 잘생겼는지. 이렇게 흠이 없는 사람이 아침 일찍부터 백성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려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아, 이 사람이 재판관 되면 좋겠다 라고 아마 백성들이 마음이 흔들렸을 겁니다. 아, 저는 이 대목에서 압살롬은 참 선동하는 정치가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국어사전에서 이렇게 선동 정치가라는 단어를 검색을 해보니까 대중의 편견과 감성에 호소하여 대중을 선동함으로써 공익을 위장하여 사익을 도모하는 정치가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감성에 호소해서 정의를 실현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윗을 왕을 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사익을 추구하고 있는 거였죠. 압살롬하고 상담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압살롬의 광팬이 되어버립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다윗이라고 명백하게 말씀하셨는데도 그거를 배신하는 일은 순식간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나쁜 말로 하면 비열한 것 같습니다. 다윗 왕과 압살롬이 리더가 되는 과정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다윗은 15세 정도의 소년기에 왕이 될 것이라는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완전하게 왕이 되기까지 37세인지 비로소 완전하게 통치하는 왕이 됐잖아요. 즉 거의 20년 가까이 그렇게 하나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백성들에게 어떤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마음을 얻은 그런 리더였는 반면에 압살롬은 선동 정치가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있죠. 저와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모습은 혹시 없으셨습니까? 제 자신한테 비춰보니까 여전히 부끄럽습니다. 부끄럽더라고요. 누구나 사람은 어떤 조직 내에서 리더가 되고 싶어 할 거고 또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좀 많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누구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 리더가 되는 과정에서 자기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동기를 가지고 출발했냐, 아니면 정말 세상의 방법들, 어쨌든 선동하는 정치가들도 자기의 사람을 만드니까요. 그런 방법으로 하는지에 따라서 그 하나님 보시기에는 세상의 방법, 선동하는 정치가들이 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는 결코 선하지 않고 그런 사람은 결코 리더가 될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질서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 목양자로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또 리더 형제들을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이제 7년 넘게 다니고 있는데요. 그동안 정말 훌륭한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능력도 되게 출중한 사람도 굉장히 많으셨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윗 왕처럼 하나님 때를 기다리고 묵묵하게 정말 자발적으로 선한 동기로 봉사를 하고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겼다면 이 자리에 좋은 리더로서 함께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짧은 시간 안에 리더가 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을 도모하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겪으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저는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세상의 방법으로 리더가 세워지지 않다라는 게 증명됐으니까요. 네. 다윗처럼 순수한 동기에서 비롯한 섬김, 그리고 그런 시간들을 묵묵하게 인내하고 하나님께서 그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을 필요한 적소에 리더로 세워주시기까지 그 시간을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우리 교회 리더를 세워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진행하고 계시다라는 거, 그 사실에 너무 감사합니다. 네, 동의하십니까? 아멘. 다시 본문을 가겠습니다. 자, 아까 본문 15장 4절에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정의를 베풀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자기 백성에게 정의를 집행하라고 하셨거든요. 사무엘하 8장 14, 15절을 보시면은 그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셔야 할게 있습니다. 압살롬이 얘기하는 거는 그냥 정의예요. 앞에 어떤 수식어라든지 뭐 기준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을 검색을 해보니까 정의라는 말과 반드시 따라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바로 판단의 공의입니다. 판단의 공의와 정의는 같이 움직이는 거더라고요. 그런 관련된 말씀을 제가 몇 가지 읽어드릴 텐데 한번 들어보세요. 사무엘하 8장 15절에도 아까 다윗 왕에게 너가 백성에게 판단의 공의와 정의를 집행하라 이렇게 하셨고, 잠언 21장 3절에서도 정의와 판단의 공의를 행하는 것이 희생물보다 더 주께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예레미야 23장 5절.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요 한 왕이 통치하고 형통하여 땅에서 판단의 공의와 정의를 집행하리라. 에스겔 45장 9절. 오 이스라엘 통치자들아, 판단의 공의와 정의를 집행하라. 마지막 신명기 32장 4절. 그분은 반석이시오 그분의 일은 완전하니 그분의 모든 길은 판단의 공의이니라. 자, 그런데 압살롬의 관점에서, 즉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본 정의는 무엇이었나? 먼저 첫 번째, 압론이 자기 누이를 겁탈한 사건에서 이제 그렇게 겁탈을 당하고 나서 자기 누이가 자기 집에서 굉장히 처량하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통해서 이제 다윗왕은 크게 노하니라라는 기록이 있는데 그 이후에 뭐 압론에게 무슨 어떤 처벌을 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압론 생각에는 아 이건 정의가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년 동안 북수의 칼을 갈고 나서 결국에는 이 압론을 죽이게 되죠. 그치만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을 또 연약한 여자를
이렇게 성적으로 급탈하는 건 잘못된 거다. 이 사람 죽어 마땅하다라고 본인이 생각한 정의를 실현한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서, 아, 압살롬 참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정이 넘치는 사람이구나. 자기의 가족들, 자기 사람을 끔찍하게 생각하고 챙기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 그냥 죽인 게 아니라 2년을 기다렸잖아요. 아무래도 다윗 왕이 뭔가 2년 안에 암논에 대해서 뭔가 처벌을 해줄 거라는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인내심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무런 조치가 없으니까 자기가 이제 그 일을 행했죠. 두 번째, 아버지 다윗 왕에 대한 압살롬의 생각입니다. 자, 자기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살인을 하고 나서 자기 외할아버지 땅에서 3년 동안 시간을 지내면서 다윗 왕이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는데 2년 동안 또 아버지 얼굴을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압살롬 생각에는, 야, 우리 다윗 왕 아버지 정말 매정하다. 정이 하나도 없다. 사랑이 없다. 어떻게 이렇게 나를 방치할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소통이 없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아버지 다윗 왕에 대한 부정적인 프레임을 그냥 마음속에 두고 있었을까요? 아니겠죠. 아침 일찍부터 뭐 했어요, 이 사람이. 백성들 찾아다니면서 그 부정적인 프레임을 계속해서 심어주고 있었던 거겠죠. 압살롬이 생각한 정의는 이런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여성 범죄자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 사형을 시켜서라도 반드시 피해 여성을 위로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왕이 먼저 할 일은 백성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거다. 나 봐라, 아침 일찍부터 백성들을 만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왕이라면은 자식에 대해서도 매정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사랑이 넘쳐야 되는데, 다윗 왕은 이러저러한 면에서 자격 미달이다. 이게 압살롬의 정의였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압살롬 훌륭한가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고 굉장히 인권을 존중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돼요. 성도는 압살롬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압살롬의 관점으로 어떤 교회 일을, 가정의 일, 나의 어떤 이뤄진 일들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쪽으로 기울이게 되면은 사탄의 감개한 계략에 내가 넘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압살롬 관점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은 잘못된 사람이에요. 비정한 사람, 정의 없는 사람, 사랑이 없는 사람. 두 번째, 하나님이 분명히 압살롬에 대한 평가가 본문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한다라고 평가를 하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평가가 잘못됐다. 하나님 공의롭지 않은 분이시다라고, 불의한 신이다, 불의한 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전혀 믿음이 성장이 없겠죠. 자, 그렇다면 아까 전에 뭐라고 했죠? 정의는 반드시 누구와 함께 있다고요? 판단의 공의와 함께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판단의 공의의 잣대로 다시 한번 압살롬의 생각을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말의 그 사건. 동생의 그 수치스러운 그 일. 인간적으로는 너무 안타깝죠. 그렇지만 암논을 미워하고 결국에 이렇게 자기가 살인을 하게 됐는데, 그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올바른 행동이 아니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두 번째, 아버지 다윗 왕에 대한 오해가 있었는데, 자기 스스로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방치했다, 사랑이 없다라고 오해를 했지만, 사실 사무엘기 13장 37절에 보니까 다윗은 날마다 자기 아들 그 압살롬 일로 인해서 애곡하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9절에도 다윗 왕의 혼이 압살롬에게 나아가기를 열망하였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 입장에서는 압살롬이 정말 오죽했으면 저렇게 살인을 했었을까 이해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줬던 건데 오해를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신 하나님의 판단의 공의로 봤을 때 압살롬의 모습은 첫 번째 암논에 대한 미움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살인자입니다. 두 번째 화려한 외모와 화려한 이런 언변으로 백성의 마음을 훔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방해한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린 사람입니다. 결론적으로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건데요. 회개하지 않는 죄인일 뿐입니다. 이처럼 판단의 공의 잣대로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을 봤을 때는 확연히 달라집니다. 성도 여러분은 이런 압살롬에게 만약에 현재 살아있는 우리의 지체라면은 어떤 권면을 해주고 싶으십니까? 만약 나 자신이 그런 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나 자신에게 어떤 권면을 해주시고 싶으십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시편 55편을 보니까 그거에 대한 해답을 찾게 됐어요. 같이 시편 55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55편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다윗 왕이 자기를 따르는 몇 안 남은 사람들과 함께 이제 광야로 도망쳐야 했을 그 시기에 고백했던 그런 다윗의 고백입니다. 자, 아까 전에 제가 그 설교 초반에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느낄 때 어떻게 하자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 첫 번째입니다. 메모하시면 좋겠어요. 자, 정의롭지 못하다고 느낄 때 첫 번째 고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심정을 모두 토로하고 기도하자. 시편 55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자기의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나의 간구하는 것에서 떠나 숨지 마소서. 내가 내게 주목하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원망하는 가운데 애곡하며 소리를 지르오니 이는 원수의 목소리와 사악한 자의 학대로 인함이니이다. 그들이 불법을 내 위로 던지며 진노하여 나를 미워하나이다. 자신의 답답함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어요. 한 나라의 왕인데도 그냥 어린아이처럼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정말 너무 힘듭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얼마나 힘들었던지 6절에 가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오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내가 멀리 날아가 안식하리로다. 네, 그냥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반역을 해서 죽이러 오고 있는 그 상황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비둘기같이 날아가서 이렇게 피하고 싶었던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압살롬의 반역 기간에 자기 다윗의 친구였던 아히도벨이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같이 배신을 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그때 그래서 그 심정을 12절에서 14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12절을 보니까 나를 모욕한 자가 원수가 아니었으니 원수였다면 내가 참을 수 있었으리라. 그러니까 차라리 나를 모욕한 자가 나를 싫어하는 원수였으면 참을 수 있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아닌 사람이 나를 모욕하니까 너무 괴롭다는 거죠. 또 나를 향하여 자기를 높인 자가 나를 미워한 자가 아니었으니 나를 미워한 자였더라면 내가 그를 피해 숨었으리라. 차라리 나를 미워해서 이런 일을 했다라면 그나마 낫겠다라는 생각이죠. 13절을 보니까 그럼 누가 이렇게 나를 힘들게 했냐. 오직 그것은 곧 너니 나와 동등한 자여 나의 안내자여 내가 아는 자로다. 우리가 서로 다정히 의논하고 무리를 지어 하나님의 집으로 걸어갔도다. 함께 다윗과 함께 미래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는데 같이 했던 아이도벨을 비롯한 이런 동료 친구들이거든요. 함께 다정히 의논하고 무리를 지어 하나님의 집을 향해 걸어갔었던 그런 추억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배신하고 떠났을 때 다윗 왕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토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답답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정의롭지 못하다고 느낄 때 고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자. 19절에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괴롭게 하시리니 그분은 곧 옛적부터 계시는 분이시로다. 셀라. 그들은 변화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다윗은 이 일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음모를 꾸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방해하고 있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권면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공의의 하나님께서 판단의 공의와 정의를 베푸셔서 의로운 자들을 지키시고 붙드시고 악한 자들의 관계를 무너뜨리셔서 반드시 자신의 의가 설 수 있는 때가 있을 거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압살롬은 굉장히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그리고 흐지부지 끝나게 돼버리죠. 그리고 자기를 배반했던 다윗을 배반했던 아이도벨도 결국 자살하게 되거든요. 자, 세 번째, 정의롭지 못하다고 느낄 때, 이건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2절인데요 하나님께 나의 모든 짐을 맡기자. 자,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짐을 주께 맡기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를 붙드시고 의로운 자가 흔들리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압살롬에게 일어났던 그 인생의 어려움들, 만약에 압살롬이 이런 깨달음이 있었더라면 자기가 나서서 막 살인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그 원수 같은 사람을 맡기고 자기의 길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인생 거의 전반부가 어디서 보냈죠? 네, 광야에서 보냈죠. 그 광야의 그 인생 학교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 자신의 계획과 어떤 의지를 다 내려놓는 것을 잘 배운 겁니다. 광야는 다윗에게 어떤 곳입니까? 자기가 왕이 되기 전에 그 목동 시절에 있을 때 그곳에서 낮에는 빛나는 태양과 광활한 대지를 보면서 밤에는 반짝반짝 빛나는 이런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 이 창조주 하나님께 내 인생 모든 걸 맡겨야겠다라는 그런 다짐들을 했었을 겁니다. 왕이 될 것이라는 기름부음을 받고 나서도 사울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이 광야에서 보내게 되죠. 당장 내일을 알 수 없는 그 시기에서도 다윗은 내 짐을 맡아주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신뢰했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자기 목숨을 이렇게 위협하고 나와 함께 다정히 걸었던 동료들이 배신했을 때조차도 참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냥 인간적으로 다윗도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치만 다윗은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를 인정하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정의롭지 못한 상황에서 자기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 시기에 정말 목숨이 위태로운 그 시기에 했던 고백들을 한번 되짚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사무엘기하 15장 25절, 26절에 가보니까 다윗의 멘트를 참 잘 보세요. 왕이 25절입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도시로 도로 가지고 가라. 이제 다윗이 쫓기는 신세가 되니까 이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다시 이제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일 내가 주의 눈에 호의를 입으면 그분께서 다시 나를 데려오사 내게 그 궤와 자신의 초소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분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보라 내가 여기 있으니 그분께서 보시기에 선한 대로 내게 행하시리라. 아주 담담하게 자기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죠. 또 이 과정 중에 그 사울의 계통이었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다윗을 모독할 말을 하거든요.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다음 장에 가 보시면은 16장 7절, 8절 이런 부분 봐 보시면은 시므이가 아주 저주를 합니다. 너 벨리알의 사람이여, 가거라, 가거라. 정말 이게 욕한 거잖아요, 다윗 왕에 대해서. 또 8절 중반에 보니까 주께서 왕국을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리는 자이므로 내 재난 속에서 내가 빠져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왕이니까 이 사람 하나 처리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내버려 둡니다. 내버려 두고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고통을 보시리니 이날 그의 저주로 인해 주께서 내게 선으로 갚아주시리로다. 아멘. 이런 극한의 상황, 정의롭지 못한 상황에서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가난한 목동 시절에서부터 지금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됐던 이 시기까지 자신의 삶을 정말 선하게 인도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이 극한의 상황에서도 이렇게 담담하면서도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시편 55편 다시 한번 가볼까요? 시편 55편 2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주께 맡기라. 여러분, 여기 각자 스스로 내 라는 말에 본인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짐을 주께 맡기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를 붙드시고 의로운 자가 흔들리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23절 후반부에도 오직 나는 주를 신뢰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스스로 힘을 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의롭지 못하다고 느낄 때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요? 첫 번째,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 맡기자. 두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원수를 맡기자. 세 번째, 정말 모든 걸 전적으로 다 맡기자. 결론은 맡기자죠. 네, 그렇게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담담하게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또 이 한 주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